바다 위에 떠 있는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선 확진자 39명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확진자는 174명, 전체 승선자의 4.7%에 달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빠진 유람선 안에서는 영화 같은 상황이 속출하고 있고 입항을 거부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크루즈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곳곳에서 크루즈선에 발을 묶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난 11일과 12일 부산항에 입항 예정이던 크루즈선 두 척의 입항이 취소됐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입항 예정인 크루즈선은 모두 101척. 정부는 한시적 입항 취소를 내린 가운데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지만 연간 5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크루즈선 경제 효과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부두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선 코로나19 확진자 39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60에서 70대 남성 4명이 위중한 상태로 10대 확진자도 일본 내 최초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이 크루즈선의 확진자는 전체 승선자 3,711명의 4.7%인 174명. 지난 5일 10명이 최초 발견 후 17배로 늘었습니다. People with sick people is a crazy idea and you never do it. 승객들은 서로를 불신합니다. Just today I got a message from somebody that said don't come home. I actually got a couple of like really threatening messages. 일본 정부는 뒤늦은 객실 격리 조치와 승객들에 대한 선별적 조사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 승선자 14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송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저희 영사가 현장에 가서 그 승객분들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에 관한 요청은 없는 상황이고요.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당초 19일로 예정된 크루즈선 격리 해제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1,700명을 태운 홍콩 선적 크루즈선은 일본과 대만에서 입항을 거부당했습니다. 또 다른 홍콩 크루즈선은 나흘의 해상 격리 후에야 귀향했고 미국의 한 크루즈 그룹은 중국, 홍콩 등의 여권 소지자와 이 지역 여행자 탑승을 모두 막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이 전 세계 시장 규모 37조 원인 크루즈 산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